아,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까, 지금? 방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던 지구가 새파랗게 변해버렸네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The Aquatic Adventure of the Last Human 입니다. 지구의 인류가 멸망하고 마지막 혼자 남은 한 사람이 바다 속을 탐험하는 그런 내용의 게임인데, 뉴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드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이네. 아,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버려. 세월이 겁나 빠르게 지나네요. 6, 7, 8, 9, 10. 언노우냐? 야! 장난해? 아,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겁니까, 지금? 주인공이? 방금까지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던 지구가 새파랗게 변해버렸네요. 그쵸? 100세기는 넘어갔어요, 지금. 아까 만년인 걸 봤으니까. 오, 극지방이다, 극지방. 어! 와우! 진동봐! 오, 떨어져, 떨어져. 지금 우주선이 떨어진 겁니까? 우주선이 떨어졌는데 잠수함으로 변해 있네요. 와우, 맘마메야. 키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야? 저 위쪽에 훌이라고 써있는 거 뭐야? 일단 키는 잘 모르겠고,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아, 오른쪽 위에 미니맵이 표시가 되네요. 여기 무슨 우주기지였나봐. 그 지금 바다에 다 잠겨있... 우와! 물고기들이 나 따라다녀. 대박. 수위가 안정될 때까지 물 흐르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써있는데요. 수위가 갑자기 막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었나봐요. 길 보이는 대로 가보죠. 이런 거 다 일일이 읽지 않아도 그냥 상상할 수 있죠. 근데 나 읽고 싶어. 뭐야 이거? 성게야? 아, 깜짝이야. 놀래라. 아, 개놀랐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빠져나가라는 그런 수신 메시지였습니다. 파이프가 갑자기 터지고 막 새기 시작했다고.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유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가 쓰여있네요. 훌이 아마 저 위쪽에 있는 게 HP인 것 같아요. 아까 터졌을 때 바로 사라졌죠, 피가. 뭐야? 어? 쉽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오, 이제 공격이 가능하구나. 오. 아, 오. 우클릭 누르니까 상호작용 되는구나. 에? 뭐야? 뭐 시작부터 레이디야, 이거? 와와와와와! 징그러! 야, 그리고 이거는 아래쪽에서 막 이렇게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욕심내서 공격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아, 레이드구나. 뭐야? 제가 나 먹으러 올 때는 저렇게 소리를 내는구나.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케이. 나 정말 잘하고 있어요. 나 정말 잘해요. 제가 내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야. 아! 아, 아, 아! 아, 근데 부딪히는 건 의외로 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구나.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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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 뭐 비켜, 임마! 밑에서 치워, 내 주둥이. 오케이, 됐다. 잡았어요. 그럼, 야, 첫 번째 보스가 이 정도야? 아, 소름 끼친다. 무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지 않아요? 구금인가, 그냥? 어우, 야, 되게 넓다. 와우. 이야. 바다에 잠긴 모습도 나쁘지 않네요.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드 크레인. 아, 최대 HP가 늘어났구나.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 먼저 가볼게요.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그게 정상 루트인가 봐. 아래로 먼저 내려가 볼까요? 아, 이게 맵이 여러 갈래로 있네. 동선이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 이런 거 선택장애 있단 말이야. 다른 건 선택 잘하는데 길은 막혀 있는 곳을 먼저 봐야지 내가 마음이. 안 그러면은 이 게임을 놔버리거든요. 동선이 깔끔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부터 봐야 될지 그걸 못 정하기 때문에. 어? 여기 막혀있어. 해초로 막혀있어요. 아, 스피드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번엔? 좋네. What is this? 아, 텔레포트 하는 데구나. You are here. 넌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은 스테이션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맵이 굉장히 넓은가 보죠. 뭐야? 어? 설마 두 번째 보스 헐. The Fathers야. 아! 야, 새끼 해마를 왜 뿜어? 와와와와와와! 아니 저 새끼 해마 어떻게 피해 저거? 아, 오랫동안 있으면 되는구나. 네네네, 알겠어요. 근데 나 이번에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절대 못 이겨요. 다행히도 피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습니다. 피했지롱. 위쪽에서만 쫑알쫑알. 위쪽에서만 쫑알쫑알이 아니라 왔다갔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게 좋아. 아얏! 괜찮아요. 피가 조금씩 차거든요. 새끼 해마한테 맞는거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피입니다. 네, 위에서만. 아래쪽으로 밖에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무빙! 야! 아, 밑으로 내려버렸어. 어떡해. 야, 아빠는 아니고 한 형 정도, 형급 정도 되는 해마들이 보스를 지켜주는데요? 어, 한 마리 죽어서! 개이득! 우리야, 스티븐! 잡았어. 뭐야 이거? 오, 전기토. 아, 이제 해초를 뚫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날려. 오른쪽 위주로 쭉쭉 가봅시다. Ship upgrade. What? 가만히 있어도 적용이 되는 업그레이드네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 뭐야 이거? 뭐야, 이 돌 왜 빛나? 이거 무슨 폭파하는 걸로 뽀갤 수 있나봐요, 이 길을. Saving? Why saving? Why no! What the fuck! What? 안녕히 계세요. 네, 도망칠 수 있네요. 다행이에요. 아, 이거 확실히 뭔가 무기를 얻어야 되나봐.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게 있네. 와, 진짜 개 크다. 속수를 때려봐. 속수가 딜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 이거 뜯어질라 그래. 아, 전기톱으로 잘라보라고. 야! 야! 오! 야! 야! 아, 약해졌을 때 전기톱으로 끊는 거구나. 오케이. 부부부부. 부릉부릉! 부릉부릉! 됐어. 자, 세 번째 것도! 과감하게! 찬! 아, 완벽해요! 어머, 눈 때릴 수 있네. 아, 눈만 때리면 되는구나. 아, 다리 필요 없고요. 이제 눈만 때리면 돼요. 짤짤이디. 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 세게 안 하고 약하게 치니까 튕겨져 나가네. 가 아니라. 뭐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이 눈이 안 맞는데요? 일단 발을 계속 잘라볼게요. 자자자자자 살짝. 우와! 야! 찌! 아우, 징그러워. 야! 찌! 아, 습! 나 방금 뭐에 맞았지? 찌! 다 잘랐어. 요, 주둥아리를 때려보라고. 아, 오!
아, 뒤에 있는 저것들이 생겼구나. 소리 지를 때마다 밑에서 이제 돌이 떨어지네요. 아, 2페이지구나. 일단 충분히 다리를 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작살로. 아, 야, 나 진짜 미치겠네. 뭐야, 저 다리 낑겼어. 아! 헐! 야, 제발 2페이지부터 하게 해주세요. 2페이지부터 하게 해주세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왜 그러세요?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하... 그래 이래야 레이드지. 원래 레이드라는 거는 진짜 침착하게 해야 돼요. 막 빨리 멋있게 깨고 싶어가지고 무리하다가 죽는 게 레이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장면 또 보게 되면은 진짜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빠져나가야 되겠어. 업그레이드 캐시 여기. 길에는 부딪히면 안 되나봐요. 그럼 나 업그레이드 캔 뭐 먹었는지 몰라. 피통이 늘어난 건가? 오, 도시다. 개 이쁘다. 어,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램프가 필요합니다. 맵이 안 보여요. 왜? 뭐? 보스야? 보스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에? 어? 얘가 문지기인가봐. 에? 여기 지성체가 있단 말이야? 바다 속에? 이봐요. 아니, 로봇인가? 아니, 생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제목 자체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아있는 건데, 어떻게. 어? 이게 뭐지? 맵이 오픈월드구나. 아, 이러면 내가 좀 활동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여기 밑에 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안 좋아. 연어알? 이게 뭐야? 아, 이상해. 홍합? 홍합 알인가요? 뭐 같아요, 여러분은? 아, 징그러워. 뭐? 아, 진짜 홍합이네. 아, 야, 뭐야, 이거? 야, 아니. 야, 이동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잡을 수나 있을? 아, 톱젤로 없애보자고? 헉, 좋은 생각인데? 아, 진짜 톱으로 없애볼까요? 가보자, 덤벼. 야, 무서워 근데. 덤벼! 야! 어? 다시 재조립 되잖아. 네. 문어가 그나마 지금 잡을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보스 중 하나인데 문어를 잡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건가? 이게 오픈월드다 보니까 보스를 뭐부터 잡아야 될지 몰라요. 멸치 보스 없나 가장 약할 것 같은데. 보스다 이번에도. 딱 보스 1인데? 맵이 왜 근데 왜 이렇게 넓어? 아, 아닌가? 뭐야 이거? 에? 잊혀진 자래요. 보스 이름이 잊혀진 자. 으악! 뭐지? 왜? 꽤 쉬워 보이는데 얘는. 쟤 뭐야? 너무 거리를 가까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저거에 닿으면 죽는 건가? 빨아들이자. 저 가시예요? 야, 빨아들여 얘. 빨아들인다고. 야, 독하. 구름에 닿으니까 순식간에 죽는데? 독극물에 닿으면 안됩니다. 독극물에 닿으면 안돼요. 독구름 조심합시다. 뭐야 쟤. 헐, 뼈밖에 안 남았어. 야, 나 죽는다. 야, 독구름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죠? 징그러워. 내가 너를 죽이고 다른 아이템을 얻고 말겠어. 아, 제가 뼈를 먹으면 피 흡수하는구나. 그래도 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아! 야, 나 죽어. 다 잡았어. 아!
잡았어. 템 뭐 있니? 뭐야? 오케이. 이게 뭘까요? 아, 드디어. 아, 이제 방사능 독가스를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거군요. 빠르게. 약간 부스트 형식으로 쓸 수 있나 봐요. 이렇게. 어, 이거 되게 유용하다. 어, 근데 진짜 제일 필요했던 것 같은데. 회피기야, 회피기. 어, 근데 가스 제한이 있어. 밀칠 수 있는 게 3번 연속으로 쓸 수 있고 한 3초에 한 칸씩 차는 것 같네요. 어, 이것만 있으면은 뭐 문어 금방 잡겠다. 와, 지금 보니까 진짜 크다. 와. 내가 얘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문어는 다른 보스들에 비해서 확실히 쉬운데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무리 안 해요. 무리 안 해요. 지금 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 아, 습! 오케이. 자, 이제부터가 진짜죠. 무리 안 합니다. 침착하게. 이 다리 사이에 낑기면 죽는 거예요. 다리 사이에 낑기면. 일단 하나하나씩. 아! 자, 회복. 네, 회복. 좀만 천천히. 아, 얘가 고함 지를 때 다리 길이가 늘어나는구나, 살짝. 간다! 잘랐고. 아니, 다리를 왜 졌다고 늘어? 오케이. 저 뭐 하냐? 스트레칭 해요? 스트레칭 하니? 문어야, 지금이야, 중심부. 낑긴 것 같아. 제 문어 다리 낑긴 것 같아. 문어 다리 낑겼어, 지금. 야, 잘라. 아, 개이득! 저 밑에부터, 야, 잠깐만. 바위가 통수를 칠 줄이야. 침착하게. 야, 다리를 자르라고. 아니, 침착하게. 아, 일단 눈부터. 어, 약간 위험한데? 오, 이 상처 입었어요. 어, 불쌍하다, 약간. 네, 잘랐고. 쥐둥아리. 이놈의 쥐둥아리. 쥐둥아리. 오, 얘 먹물 뿜을 것 같아. 쥐둥아리. 이놈의 쥐둥아리가 문제여. 됐다. The tentacle. 잡았고. 어, 뭘까, 이거? 베리어? 일회성으로 뭔가를 막아주나 보죠? 이제 홍합을 잡으러 가면 되는 건가? 한 대를 무조건 무효화시켜주나봐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딴 데부터 좀 가보자. 여기 문이 열렸으니 다른 데를 좀 돌아봐줘야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도 막혀있네. 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무언가를 홍합을 잡으면 주나봐. 갑시다. 아, 덤벼보시지. 아우! 덤벼! 덤벼 쓰레기야. 내가, 아! 내가 대쉬를 너무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쉬를 좀 자주 써야겠어요. 이번에 잡습니다, 여러분. 절 믿어주시죠! 게임 같은 게 한 대 맞으면 무적 판정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한 번 맞으면 튕기면서 튕기면 또 벽에다가 데미지를 또 입어! 15 minutes later. 내가 이동 속도가 진짜 조금만 빠르거나 위쪽을 공격이 가능했으면은 금방 잡았다 이거. 와. 아, 이렇게 곳곳에 퍼져있으면 무작위로 이게 되어있으면. 어어! 극딜! 어, 망했다! 코어다! 아, 야! 우와, 벽 쪽을 밀릴 뻔했네. 침착하게. 다 잡았어요! 잡았어? 자! 업그레이드 킷이 왜 세 개나 나와? 이게 다예요? 뭔가 새로운 부품 그런 거 없어요? 폭발하는 거? 여기 길이 생겼는데, 아, 진짜 힘들었다.
내가 이때까지 상대한 보스 중에 제일 어려웠는데. 뭐야 여긴? 부근 왜 이래? 어? 나 방금 뭐 먹었지? 아, 어뢰 먹었다. 야, 드디어 어뢰 먹었어요. 정면으로밖에 못 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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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미지 입는데? 뭔가 데미지를 입긴 있는데 길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네. 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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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대시가 있었는데 가자. 어디로 갔니? 뚫고 그냥 간 거야? 보스가 아니고 잠깐 등장한 친구였나봐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만날지도. 뭐지 이것들? 왜 뽀갤 수 있는 돌들이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제 실패 안 한다. 좋아. 아 이제 또 튀어나오면 나 진짜 개열받을 것 같은데. 아 여기 튀어나올 각인데요 이거? 튀어나올 각인데? 나 뭐해 죽었니 또? 나 뭐해 죽었니? 아 뭐해 죽었니? 램프가 필요한 것 같아 여기는. 뿅 갑니다. 기레가 이쪽에 있구나. 야 왜 일로 쫓아와. 야 왜 일로 쫓아와. 오 여기 숨는 데가 있구나. 아 개깜짝 놀랐네. 갔니? 흑음 왜 이래? 왜 안 끝나? 흑음이 흥흥흥흥흥흥흥 코를 흥흥. 어우 야 이거 맞으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 이 불길함 느낀 거죠. 자 왔어요. 왔는데 뿅. 뭘 때려야 되지? 여기 있다. 넘어오고. 아 넘어오던데 안 보여 안 보여. 왜 또 밝지? 아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EXIT래 EXIT. 여기? 문이 닫혔네? 왜? 뭐 왜? 헐 헐! 랍사 죽어! 압착돼서 죽었어요. 헐. 에? 아, 보스였구나, 얘도. 어머, 네모나게 돼 있네. 근데 뭐 템 안 주니? 불쌍한 건 둘째 치고 템. 어, 뭐야, 이거? 작살 아니야? 아 드디어 위아래로 쏠 수 있다. 아 드디어 뭐야? 뭐야? 또 보스전? 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 시작하자마자 쟤 기레를 끌고 다녀. 헐 기레가 자기 얼굴에 터져가지고 얼굴이 나갔어. 이 기레를 먹게끔 유도해야 되나봐. 아야야야 아파 아파 얘들아. 아 와 위에 피가 아기상어라고요? 아 그래? 그럼 이걸 다 잡으면은 아기상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우 나이스. 오 아기상어도 이제 많이 없어요 지금. 깔끔. 어쨌든 위아래로 이제 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었고요. 보스다! 뭘까? 뭐야 저게? 뭐지? 아 기포로 공격하는구나.
주황색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네요. 아, 저 꽃이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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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 개였으면 좋겠다. 아, 나 내 두 개지, 참. 뭐 이렇게 많이 날라와. 뭐 맞지도 않았는데 왜. 오케이, 침착하게. 이제 주둥아리 걸릴 때 써야 되나? 왜 타격 판정이 안 들어가지고. 오케이, 밀었고. 오케이, 제가 밀었다는 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지. 자르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아, 진짜 저 공기방울 개짜증나네. 맞췄어. 한 번 더 맞춰야 돼? 아니, 한 번 더 맞추는 게 아니야. 이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안 쏜다. 아무도 안 쏴, 아무도 안 쏴. 자, 잡지 마! 짠! 됐어. 착하게. 저기 하나가 더 있구나. 자, 줄 없어졌고 밑으로 내려갑시다. 아, 야, 저 잎사귀는 그래도 그나마 딜이 낮은데요. 아니, 아! 안 해. 이 밑으로 가면 뭐가 있죠? 에? 저거야? 뭐야, 왜 저렇게 조그매? 제 뭔? 아, 심해악이구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노! 오 노! 오 노! 오 마이 갓.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말고. 뭐야, 되게 간단한데? 피하면 되는 거 아니? 그렇게 해서 딱 물려고 할 때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습. 분명히 두 페이지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난이도로는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뭐야? 아, 눈뽕! 아, 아, 아! What the f-. 제가 갑자기 플래시로 삐 하는 순간 뭔가가 튀어나왔거든요? 뭐지? 이거 봐, 딜 훨씬 많이 뽑. What the fuck? 아, 애들이 불빛 보고 따라오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럴 때 극딜을 넣을 수 있네. 아, 근데 얘 진짜 난이도가 낮은데요. 잘 죽어. 뭐야, 나 너무 쉬워. 내가 이때까지 너무 어려운 보스들만 상대해서 그런가? 너무 쉬운데? 드디어 낫도다. 드디어! 와, 개발가. 이 느낌이야, 그래. 아, 너무 좋다. What the? 어, 용암 부가 있네. 아, 진짜 적당히 좀. 되게 애매한 장소에 생긴다 이 분위기. 얘들아, 그만 나오렴. 다 죽여버리고 싶거든. 오케이, 없앨 수 있으니까 좀 편하네요.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좀 편해진 듯. 오케이, 다 없앴어. 이제 밑에는 뭐가 있지? 밑에는 뭐가 있지? 꽃이 또 있네? 야, 이상하게 생긴 꽃이 있어. 야,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와. 야, 아니, 이거 봐봐. 이 개수를 보라고. 오케이.
야. 다 없앴어요. 이제 뭐예요? 이제 뭐예요? 아, 너 심장부 때리면 되는구나. 얘를 때려. 아, 이 두근대는 소리가 이거였네. 나 여기에서 갑자기 죽는다. 진짜 접는다. 야, 얻었다. 야, 깼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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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인간 승리다 이건. 와, 뭐냐 이건. 뭐야 이게. 드론이네. 더 밝게 보여주는 거일 뿐이야? 아, 근데 개밝긴 하네요. 야, 벌써 보스야? 뭐야 이건 또. 가오리. 이거 오리 오리 가오리 오리 가오리. 뭐야? 아, 하하. 전방으로. 아, 제 심장부가 지금 찢어져 있는데 저길 때려야 되는구나. 야, 왜 이렇게 쉬운 거 같지? 방금 그 잡은 친구가요, 진짜 어려운 축에 속하는 보스였어요. 얘는 거의 놀자급이고. 아니, 죄송합니다. 한방기가 있네요. 다신 개기지 않는 걸로 침착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완전 저거 그거잖아. 메카가오리. 사이보그. 사이보그. 그래, 내가 말을 이상하게 했다. 아니, 무슨 가오리가 사이보그야? 이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습. 아니, 얜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 지렁이가 지렁이. 와, 뒤질 뻔했네. 아이 씨입. 야, 얘가 때릴 때마다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네. 지금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봐요, 밑으로 맞출 때마다 조금씩 내려온다니까. 그러다 갑자기 확 올라가고. 얘 정체가 뭔지 모르겠고. 아니, 저 바다뱀이 자꾸 이 막아 탄을.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닿으면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것만은 알아요. 그쵸? 그냥 본능으로 알아야 돼. 그건 이 게임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머. 야, 너무 징그럽다. 얘는 죽는 게 왜 이렇게 징그럽니? 배가 조금씩 찢어지는 것부터가 완전 극혐이었는데. 오, 아예 사라져버렸네요. 다행이다. 시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나 여기에서 뭐 템 뭐 먹어요? 아, 있다. 뭐야 이게? 어, 야, 드론이 업그레이드 됐어. 아, 드론이 뭔가 완성체가 되면은. 어, 설마 드론으로. 아, 야, 드론으로 얘한테. 오, 아, 아까 맨 처음에 우리 봤잖아요. 아, 드론 썼으니까 이제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아, 오 마이 갓. 아, 그러네. 아, 드론의 용도가 이거 하나였네요. 뭔가 연구를 했... 어? 연구를 했나봐. 아, 사이보그형 가오리가 나올만 하네. 이 정도 되니까. 아, 인류가 또 뭔 짓을 저질렀나보죠. 바다 생물들을 좀 정복해보려고 뭔가 시도를 한 것 같은데. 뭐야? What? Guardian? What the fuck? 야, 뭐야? 아니, 뭐 보여주지도 않고 난리야. 아. 쏴. 아습. 아. Oh yeah. 머리 맞으니까 도망가네. 그치. 자, 한 대씩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머리 한 대만 맞았고요. 두 페이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정도면 만만해. 야, 뭔 씨. 아우, 욕할 뻔. 아우 씨. 저 녀석이 쏘는 그 하얀색 빔 같은 거는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요, 다행히도. 오케이. 아, 나 왜 이렇게 잘하지? 오늘 좀 컨디션 좀 좋은데요? 어야. 야, 왜 이쪽 방향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 대 좋아요. 두 대. 어, 잡았어. 아, 야, 미쳤다. 아,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와, 소름 돋았어. 영. 저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 헐! 아, 좀비!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아! 어쩐지 너무 쉽더라. 아! 아, 2페이지라니. 진짜 개오박, 개오박! 아!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씨. 맞아. 때려.
등 때려! 아, 아, 뭐야 이거? 뭐냐고 이거? 뭐? 뭐야 저거? 와, the fuck? 야, 아니 이거, 아, 야 미쳤.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지. 2페이지, 어 다행히 2페이지부터네요. 작살도 맞나 한번 봐봐야겠다. 제가 레이저를 쏘고 주둥이를 정확하게 그때 맞춰야 되는구나. 그냥 버텨야 되네요 이거는. 버티는 게임이에요. 오케이. 아 피가 한 번에 엄청나네. 버팁시다. 버팁시다. 아래쪽이 제일 힘들어요 독가스 때문에.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자 다시 돌아왔어. 야 아 저 새끼 뭐야 저거. 야 이 새끼. 야 이 새끼의 팔이야. 나오지 말라고. 야 밑에서 저기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지금. 쏩니다 쏴요 쏩니다 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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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빠세. 나이스. 새끼야. 아아 왜 다시 으아. 오케이. 어 이번에 위로 올라가네? 야 새끼의 파리가 계속 건드려. 새끼의 파리가 계속 건드려요. 계속 계속 나와요. 이제 속수까지 이제 변칙적으로 움직이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레이저 쏜다 쟤. 아 쏘네 아직. 어 쏜다 쏜다. 그래 빨리 쏴라. 네가 쏴야지 내가 공격을 할 수 있잖니. 소리 잘 들어요 소리. 오우 예 마마메이야. 버텨 버텨. 지금이야 카라오레. 완벽해! 이제 반피! 좀만 더 버시면 돼요! 야, 저 자기장 뭔데? 저 이제 완전 닿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스치면 죽습니까? 아이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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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제발! 제발,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되는 거야! 버틴다! 깬다, 이거! 내가 오늘 이거 깰 거야! 피해! 밑으로 못 쏘나 보죠. 아 저거는 제가 입을 열어야지 미사일을 넣는 거라 어차피 못 쏴요. 아래로 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맞지를 않습니다. 입을 안 벌리기 때문에 미사일 빔 쏘고 나서 때려야 됩니다. 맞아라. 오 야 방금 내가 새끼의 팔이 맞춘다고 계속 가만히 있어가지고 컨트롤에 집중이 안 되네. 쏴라. 그렇지. 내가 이만큼 피를 달게 한 적이 없어. 한 방! 죽는 거야? 제발 마지막 한 대. 죽었어? 와, 애매하게 피가 남아가지고 와, 못 잡는 줄 알았는데 잡았네요. 아, 가디언 끝났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X 표시를 내가 안 했구나. 잡았는데. 역시 사람은 하다보면은 반복 숙달. 예 별거 없죠. 어 엔딩 막바지인 것 같은데. 거의 나온 것 같은데? 막다른 곳이야. What? 뭐야 저게? 헐 사이보그 해마다 이니셜라이징. 평화로운 시절에 네가 갑자기 들어와서 난리를 쳤구나.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복한 평화의 시절에 내가 쳐들어온 입장에서는 내가 외계인처럼 보였겠네요. 지구를 지키도록 인간이 나를 설계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야? 에? 어? 싸우는 게 아니었어? 어 혼자 자멸하네? 인간들은 내 사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건가?
이제 여기 인간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너의 자신을 잊어라. 안녕. 아, 겁나 아파. 야, 이 자식아, 나 자,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노래가 들어가지. 나 비벼다 자식아. 아싸. 에헤, 개이득. 어,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 뭐야, 또 길이 생겼네? 아, 지금 무너지면서 길이 생기고 있군요, 천천히.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으악. 어, 조용해졌다. 지도가 안 보이는데? 여긴 어디 나는냐고? 응? 아, 결국에는 최후의 생존자여서 여기에서 그냥 아, 죽었구나. 지금 저기 잠수함이 계속 이끼 껴가지고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는 거 보여요? 진짜 인류의 마지막 남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이걸로 진짜 인류는 멸망한 거야? 아, 근데 진짜 현실적인 엔딩이기는 하다. 이성이 없는데 자손을 번식할 수도 없잖아요. 거의 소마급 엔딩이네. 그리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렇게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무사히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보스를 빨리빨리 한 번에 막 진짜 신컨으로 잡았더라면 플레이 타임이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플레이 타임을 짰겠죠? 꽤 재미있었습니다, 네. DXP님께서 선물해주신 The Aquatic Adventure of the Last Human 엔딩도 꽤나 인상적이네요. 아, 마음이 아프다. 여기가 잠수정 아닌 거잖아, 그쵸?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게임이네. 재미있었어요. 이런 레이드 게임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플레이할 때마다 굉장히 암 걸리고 시청자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잘 안 건드려봤었는데 깼을 때의 그 쾌감이 정말 크다는 거를 새삼 느끼네요. 자, 그럼 The Aquatic Adventure of the Last Human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